너무 좋아요. 감사한 마음입니다. 안녕. 우리 엄마 아빠들 모두 파이팅!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아이를 일찍 보내게 됐거든요. 큰 아이를 뭐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늘봄 학교가 도입되고 나서는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이 계셔주시고 또 함께 책도 봐주시고 또 수업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해주시고 하니까 많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. 늘봄 교실 선생님이 착하시고 잘 대해주셔서 너무 좋아요.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게임도 같이 하고 책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. 2023년에는 70만원, 2024년부터는 100만원인데 셋째 시연이가 1세가 될 때까지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. 아이를 양육하는 데 꼭 필요한 기저귀나 분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급여로 충족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. 혜택들이 많으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총 급여의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지원되었던 산후조리 비용 세액 공제도 올해부터 소득 제한이 폐지되었는데요. 그리고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한 한도도 폐지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이와 산모라면 이제 모두 걱정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엄마 아빠들 모두 화이팅! 맘카페 구경을 하다가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라고 글을 보게 됐어요. 검색해보니까 저희가 조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바꾸게 되었어요. 기존에 사용했던 보일러보다 확실히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. 기존에 사용했던 보일러는 한 16만원에서 18만원대가 나왔고 이번에는 8만원대가 나왔습니다.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친환경 보일러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. 저처럼 다자녀 조건이시고 건강보험료 해당이 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. 60만원 꼭 지원 받으세요.